제가 이제 골라드린 거니까 이 골라드린 것을 저한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집에서 권리 분석이 안 되면은 또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28일 날 오실 때는 요 하기 전에 집에서 본인이 경매 물건을 골라서 권리 분석을 하다 권리 분석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럼 이 그 다음 거 물건을 하기 전에 같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실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같이 넘어가자는 것이 수업이니까.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52-9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3월 16일이죠. 3월 16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3월 16일 날 진행하는지 변경되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가서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단층 슬랍으로 지어져 있어. 그리고 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 가게를 끼고 옆으로 들어가면 초등학교 후문이야. 그리고 그 초등학교 담장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집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뭐라고 있냐면 점포 세 놓습니다 하고 된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기가 이 여기서 이 장사하고 할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점포를 세 놓습니다 하는 도중에 지분, 토지 지분만 경매로 넣은 것 같아요. 법정 이상권 없으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6분의 1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과 나머지 6분의 5를 열심히 연구해서 마저 내 걸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갖고 와서 하나 팔으면 됐는데 위치 자체도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5분의 1이다 보니까 나머지 5분의 4를 가져와야지 되고 건물을 철거하러 소송도 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투자 비용이 지금 814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 여러분들 아 나 이거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아서 뒤처리해서 전부 다 이종시하고 같이 하면 나서 만들어서 이 건물을 땅만 지분으로 낙찰 받아서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나머지를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순서로 입각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3월 23일 날인데 3분의 1 토지 지분 매각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강제 경매인데 강제 경매 청구를 얼마 했죠? 여기 보면 6,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사실 높아요. 보면. 그럼 자기 공자 우선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1억 2천 주고 산다 그러면 1억 2천에 그냥 가져가 버리고 이 지금 그 자기 빚 6,100만 원을 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빚을 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죠. 정리해버리죠.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해서 또 안 들어가거나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또 그건 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보다고 오고 그냥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 본다든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높게 써서 낙찰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그냥 하지만은 낮은 가격에서 5% 이상 다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세대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 부여금 부여업 구결입니다. 단독 주택을 해서 토지 지분이 46평이고 건물이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 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2019, 2519. 2519. 여기 보시면 무슨 페인트 공사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여기 1층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꾸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런 그 공사하는 것이 이렇게 페인트 통이 같은 게 있죠. 코트라고 저기 뭐야 그 코트 마지막 그 발수 코트제거든요. 그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여기 있고 이렇게 2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은 1층 지었다가 2층을 추가로 중축해서 지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7층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로 들어가게끔 되면 뒤에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이 뒤에 보게끔 되면 가스 이쪽에 이 가스 계량기가 두 개가 따로 있고 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는 길. 다시 말하면 단층 집을 지었다가 2층을 지어갖고 2층으로 올라가게끔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집을 증축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거고 집도 잘 지어졌어요. 보면 깨끗하게.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토지가 지분 매각이죠. 그렇죠? 토지인데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49% 64%까지 떨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떨어질 문제가 아닌데 여기 보면은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집도 좋고 동네도 좋은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246에 229만 나고 17은 아니죠. 이게 이 246분에 229만 나오지 이 17은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17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발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51%.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까지씩 떨어지면 49%는 무조건 다 안 떨어지는데 20%씩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떨어지면 51%잖아요. 그러니까 30%씩 두 번 떨어진 거나 20%씩 세 번 떨어진 거나 49%가 51%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확실합니다. 뭐 제가 뭐 카메라로 뭐 찍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토지 지분으로 낙찰받아도 나머지 토지 지분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은 낙찰받는 거고 그거 없으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만 일부만 지분으로 받고 건물 전체로 받는 것을 나머지 토지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나중에 낙찰 받게끔 되면 따로 저한테 조용히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제 얘기가 100% 다 맞는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도 일정이 이런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64%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대 이거 높게 쓰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떨어져도 51%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가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아니면 이거 낙찰을 못 받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89-1 1억 2,700이죠? 맞아요? 네. 예, 지금 5,200까지 떨어졌죠? 맞아요? 네. 이 지목이 답이죠? 그러면 1억 2천에서 5,500까지 떨어졌으면 50% 이하로 떨어졌죠? 네. 여기가 보면은 어디라면 논산에 가면 연무대 아세요? 네. 몇 년대 출신이세요? 네? 저요? 네. 27년대, 30년대. 25년대. 그 연무대 끼고 요 옆에 집은 그 펜션이야. 펜션이 있고 거기 다음에 이 저기 뭐야 축사가 있고 집이 있는데 다 망해갖고 축사도 안 하고 집도 비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해출했냐?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선 대변 옆에 생산 녹지 지역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땅이 집을 지을 수 있으면 15만 원은 가능합니다. 20만 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얼마죠? 800평이죠. 800평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5천만까지 10만 원 안 되죠? 8만 원이죠? 이거 솔직히 해서 낙찰 받고 못 팔아먹어도 농지 연금으로 신청해도 따블로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고물상 주문해갖고 이 사이로 있죠? 그 저기 뭐 축사 그거 그냥 고물상 처리해버리고 그, 저기, 뭐야, 논산, 그, 시에다 얘기해서, 집 철거 싹, 집 빈 거 철거해갖고, 그냥 깨끗하게 농지 만들어 놓으십시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내가 농지연금을 해서 농업인 만들어서 농지연금 하는 거고 팔리면 팔린 대로 가는 거예요. 팔려도 좋고 농지연금도 좋은 겁니다. 얘도 좋고 쟤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거 그냥 일반 물건 같은? 토지 일반 물건? 토지 일반 물건인데 거기 건물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잖아요. 근데 법적 이상도 있는 거 없는 거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법적 이상도 있는지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요? 왜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도 돼요. 왜냐면 집이 비어있죠? 그럼 집이 비어있는데 내가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 그러나 법정 이상권이 있다고 집 비어있는 집 갖고 집 지료 줄 사람 있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2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국어가 있죠? 땅 옆에 국어가 있잖아요. 이 국유지잖아요. 근데 이 국어는 두 개 땅을 밟고 내 땅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으면 이건 불화받아서 그 가운데 국어가 물이 흐르지 않는 국어이기 때문에 불화신청은 불화해서 내 거를, 내 거로 같이 다 만들어주는 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땅까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 22페이지 보시면 이 가운데 숲으로 보이죠? 숲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연무대예요, 연무대. 거기 사진 찍고 내려서 뭐 하는데 보니까 막 하고 훈련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이게 인천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3월 24일로 해갖고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맞습니까? 1억 신청했죠. 2분의 1 지분이죠. 이거 저거 이거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먼저 가격 써야 돼요. 2차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될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메루리 땅이 4평이죠. 4평인데 150만 원이면 한 40만 원꼴 되나요? 여기 본 땅이 동네 가운데 있고 30페이지 보십시오. 30페이지 보시면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11분의 2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전부 다 내가 지금 4평을 사는 건데 땅을 전부 다 갖고 오면 몇 평이 되면 76제곱미터니까 한 한 3, 4평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보면 23, 34평 정도쯤 되면은 작은 것 같아도 돈 옆에 땅이 참 좋더라고, 내가 보면 농지인데. 근데 이거 사면 그 뒤에 집에서, 요 뒷집이 요 집이에요, 요 집. 근데 요 집인 줄 알았더니 요 집이 아니고 요 집이더라고, 봐. 요 집인데, 조금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한데, 150만 원이니까 사놓고 한번 나머지를 다 갖고 오는 방역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갖고 제가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150만 원 내놓고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천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그 부산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고른 거거든요. 가서 봤더니 집도 그렇고 뭐고 코너에 쌈박하고 집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노인네가 살고 있다가 요양병원에 어디 가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 깨끗하더라고요. 낙찰을 받아서 그냥 그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전부 다를 그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매매해 달라고 부탁하면 3분의 1이니까 한 2,500주 사가지고 매매해달라고 얘기하면은 금방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고른 겁니다. 동네 자체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원래 내가 이게 한번 떠는 걸 보고 바로 낙찰 받아가는 거 보고 아, 어떤 놈이 참 빨리도 받아갔다 했는데
보면은 3,600원에 그 뭐야 그 70불에 낙찰을 받아갔는데 미납을 했잖아요 보면. 제가 보면 3분의 1 지분인 걸 모르고 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놓고 나서 보니까 3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막 비싸게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집 자체는 좋았고 이것도 비싸게 지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37 2018 3798 3799. 이게 제가 오래전에 갔었어요, 여기. 간 지가 한 달 넘었었어요. 거의 이게 계속해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변경됐는데 이건 내가 무슨 물건 때문에 갔나면 이거는 NPL로 살려고 그랬었어요. 집이 짓다 말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NPL로 변경이 됐길래 아, 이거는 저기 뭐야, NPL로 사게끔 되면 돈이 한 1, 2억은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이 두 필지에 집이 다섯 채를 짓고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서 100도만 쌌는데 내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집 다 젖어 있어요. 깨끗하게 다섯 채가. 그리고 마지막 저기 뭐야 그 공사업자가 와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 저거는 변경시켜 놓고 아마 그 매물로 안 나올 거보다 그랬더니 경매가 다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쪽에서 변경시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거를 그 어저께 그저께 NPL 회사를 통해서 이거 NPL을 사자. 내가 니네들 그 농협에서 돈 빌린 거 다 주마. 사버리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걔네들 거 사면 여기 보면 지금 얘네들이 청구를 5억 얼마 했죠? 근데 여기 보면 2억 2,5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뒤에 물건 2번이 1억 3,500까지 떨어졌죠? 그만 4억 얼마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5억 2,900이니까 5억 2,900을 주고 우리가 사버리는 거예요, 다. 얼마를 5억 2,900이면 얘네들 1,900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사면 얘네들 6억 받을 돈이 있죠? 6억 받을 돈 있잖아요, 지금요. 네. 설정이 6억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우리는 6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집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제가 NPL로 통해서 이걸 팔으라고 연락이 왔더니 그 농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집 다 지어갖고 이 갚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들 팔기가 좀 뭐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우리가 팔지를 않고 할 테니까 그냥 입찰로 경매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한테 땅만 받은 거죠. 집 새로 지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법정 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있을 수도 있죠.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몰라.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있으면 받아야 돼, 없으면 받아야 돼. 그렇죠. 둘 다 받는 거야, 둘 다. 둘 다 받아가고 무조건 지료 내놓으라 하면은 결국 얘네들이 우리 땅 다시 사야지. 새로 건물 싹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지료를 내고 버티겠습니까? 그럼 지료 내릴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가 가서 보시면은 그 경주에 전원주택 단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전원주택이 꽤 많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이거 토지 건물 지금 매각이죠. 이거 제가 먼저 달에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예. 그 마을 끝에 옆에 있고 그 15분의 2인가 경매로 나온 거죠, 이게? 그렇죠? 이성철 지분이 600만 원 지분이죠. 그렇죠? 강제 경매죠. 아니 이거 먼저 달에 제가 낙찰 받으려고 했을 때 낙찰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돈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이거 먼저 가격으로 받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제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이게 600만 원 때문에 집을 날리겠어요? 취하시키겠어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천호동 낙찰 받으면 천만 원 받고 도장 찍어줬다 그랬죠? 그건 너무 많은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장 찍어달라면 한 3,400 받고 도장 찍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 내가 먼저 달에 틀을 해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어. 이거 보면은 아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놓치면 이거 먼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으세요. 먼저 가격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감정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유찰될 건 저기 뭐 취하될 건데 내가 잔금 낼 것도 아니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지니. 청북면 토지니 이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돈이 돼야지 좋은 땅이지. 무슨.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이 왜 이렇게 세 번까지 떨어졌죠? 자, 보십시오. 이거 경매가 나온 겁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비닐하우스 있죠? 여기 보면은 비포장 도로죠? 지적도 보면은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 말하면 이 땅을 사는 거는 뭘 사는 거라면은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죠? 사용의 권한은 인허가죠? 그럼 제가 저걸 샀을 때 집 건축허가 받아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안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이거는 우리 그 다른 데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수강생들만 아는 거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이때 이제 경매로 나온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거를 내가 저 땅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뭘로 알죠? 도로 현황.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 없죠? 예. 도로 없죠? 예. 그럼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집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죠? 예. 그럼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판단해요? 조례요. 그게 아니라 이 땅, 다시 말하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이거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 건물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면 그 건물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이 비포장, 이 지적도에 없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건축허가 난 건물이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 떼어놨죠. 보십시다. 그 앞에 건물을 토지 건축물 관장 띄었죠. 몇 번지죠? 51-18이죠. 54페이지 보세요. 예? 네? 그렇잖아요. 51-14점 띄어놨잖아요. 건축물로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 들어가는 거를 이 땅주인이 막아 못 막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것도 우리끼리 대가리 터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지 말고 법인이 얘기를 해서 법인이 같이 몇 명이 사든지 그래.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건축허가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우리 그 제가 골라주는 특수 물건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를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잘 몰라갖고 이거 내줘요 그러면 아 지적도상 도로 없는데 당연히 안 내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법규 갖고 조례 갖고 따지게끔 되면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에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땅은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아도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 갖고 신청하고 담당자한테 제출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2019-1185 보십시다. 2019-1185. 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에 갔는데, 여기 봤더니 옥천도 상당히 커져가지고 이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서 있는데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길쭉해요. 길쭉한데 집이 두 채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여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밭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밭이 있죠, 밭. 이 집이 갖고 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맨 땅으로 가서 보면 밭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분 매각이에요,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인데, 보게끔 되면은,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180분의 53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낙찰을 받고, 누군지 몰라도 그 두 건물 주인 중에서 한 사람은 토지 지분권이 모자랄 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한테 우리 토지 지분 팔고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감정가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게 3월 31일까지죠? 제가 이번에 고른 것은 3월 31일까지만 이제 골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달 28일 날, 다시 4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것까지 다시 또 고르고, 근데 사실 고른 건 상당히 많이 골라놨었는데, 변경이 워낙에 많이 돼갖고, 제가 골라놓은 것이 지금 12개 밖에 없어요, 보면. 근데 이것저것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빼버렸어요. 그냥 투자할 데 없는 거 그냥 빼버리자 해갖고 그냥 빼버리고 거의 돈이 되는 것이 90% 이상 확률이 있는 것만 집어넣자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말일까지는 그냥 강의가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28일 날 다시 한번 또 지금처럼 또 할 거예요. 4월 달 들어서부터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촬영만 하기로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가 2시하고 7시에 있었잖아요. 그럼 촬영만 하기 때문에 두 번 강의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녁 7시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어도 촬영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다섯 명, 한 10명 정도는 와서 오더라도 마스크 쓰고 오시고 좀 띄엄띄엄 앉고 이 손 소독하시고 해가지고 그냥 4월 달서부터는 촬영을 하기 위한 강의는 한다. 촬영을 하기 위한 강의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끔 되면 정식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이 겨우 이 코로나가 오래 가가지고, 6월달 정도까지 다 간다 그러면은, 촬영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밴드에서 다 강의하고, 강의를 다 듣고, 한 달에 두 번씩만 그냥, 실전 투자하는 물건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설명하고, 뭐 이런 걸로 체제를 좀 바꾸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3월 28일 날 다시 뵙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